모든 것은 때가 있다. 아끼지 마라. 좋은 음식 다음에 먹겠다고.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마라.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싱싱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한다.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. 좋은 것부터 사용하라. 비싸고 귀한 거 아껴뒀다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. 유행도 지나고 취향도 바뀌어 몇 번 못 쓰고 버리는 고물이 된다. 특별한 날 기다리지 마라. 그런 날은 고작 1년에 몇 번이다.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라.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.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.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. 흰머리 가득해지고 건강 잃고 아프면 나만 서럽다. 할 수 있으면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실행하라.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. 그때를 놓치지 마라. 너무 멀리 보다가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. 말씀.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란 때가 아니라. 에베소서 5장 15절.